생두를 직접 로스팅하고 판매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은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청소년 자활작업장 3호점인 카페립 로스팅. 시가 가출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했던 1, 2호점 카페의 수익금을 재투자해 지난달 25일 오픈한 원두 로스팅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로스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서 보다 전문적인 기술 습득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취약 청소년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 로스팅 전문점에서는 1호점에서 훈련받은 청소년이 매니저가 돼 위기 청소년에게 로스팅 기술을 교육하고 직접 일을 맡아 판매까지 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보호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카페립 1, 2호점을 통해 총 34명의 청소년이 바리스타 기술을 익혔으며 이를 토대로 33%의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민드TV 뉴스 변혜영입니다.